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오늘 경기 멀티골을 장렬시키면서 정말 최고의 활약을 펼친 손흥민 선수에 대해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멘탈이 나간 나머지 폭력을 행사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수비수 커트 주마 선수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 핫스퍼는 오늘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경기에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라는 쉽지 않은 상대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3대1이라는 다득점 경기를 펼치면서 화끈하게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를 제압했고 프리미어리그 5위 자리까지 오르게 되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서게 되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는 당연히 두 골과 한 개의 자책골 유도를 해내면서 총 세 골을 직간접적으로 만들어낸 손흥민 선수였는데 손흥민 선수는 전반전 8분 해리케인 선수의 패스를 이어받는 과정에서 날카로운 침투로 커트 주마 선수의 자책골을 유도해냈고 24분에는 역시 커트 주마 선수를 완전히 박살내는 스텝오버로 추가골을 그리고 88분에는 손흥민 선수 특유의 침투 능력이 발휘가 되면서 단독 찬스를 마무리 지으면서 세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버드와이저 선정, 킹 오브 더 매치에도 선정이 되면서 이번 경기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로 공식 인정받았는데 이러한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활약에 관광당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수비수 커트 주마 선수만큼은 손흥민 선수에 대한 분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는데요. 때는 경기 시간 51분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진영에서 코너킥을 처리하러 걸어가는 손흥민 선수에게 커트 주마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향해 공을 차버리면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고 손흥민 선수는 물론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겠지만 프로답지 못한 상대 수비에 불필요한 물리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에 손흥민 선수의 절친인 세리오 레길론 선수가 커트 주마 선수에게 달려들면서 손흥민 선수 대신 화를 내주는 정말 감동적인 장면도 나왔는데요. 물론 커트 주마 선수가 손흥민 선수 때문에 본의 아니게 자책골을 기록하고 이어서 손흥민 선수에게 1대1에서 관강을 당하면서 추가 실점을 허용했기 때문에 수비수로서 당연히 손흥민 선수에게 화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실력에서 발린 건 실력으로 갚아야지 이러한 행동은 정말 프로답지 못한 행동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손흥민 선수가 활약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장면이 나왔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될 텐데 영국의 현지 매체인 더 선에서는 손흥민 선수와 커트 주마 선수의 충돌에 대한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토트넘 핫스퍼의 포워드인 손흥민은 볼이 약하게 차인 후 쓰러진 것에 대해 우스운 조롱을 받았다. 29세의 한국 스타는 일요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치렀다. 24분에 이미 골망을 흔든 손흥민은 이미 해머스 측의 가시였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사고를 당하는 동안 부상을 가장한 것으로 조롱을 받았다. 토트넘 핫스퍼가 코너킥을 하려고 선수들이 박스 안에서 준비하고 있을 때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수비수 커트 주마는 악의 없이 코너 플래그를 향해 공을 찼다. 공은 손흥민을 때렸고 손흥민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몸부림치며 쓰러지기로 결심했다. 그의 반응은 선수들이 과민 반응을 보이면서 박스에서 난동을 부렸다. 앤서니 테일러 주심은 두 선수들을 진정시킨 후 다시 경기를 재개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팬들은 손흥민의 노골적인 연기에 대해서 손흥민이 빠져나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가 악의 없는 커트 주마 선수의 킥에 괜히 오버하면서 몸부림치며 쓰러졌다면서 굉장히 손흥민 선수에게 불리하고 악의적인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야, 주마가 악의가 없고 손흥민이 오버했다라. 역시 공신력 개노단 매체로 손꼽혀서 제 채널에서도 한 번도 안 다뤘던 개노단 매체 더 썬다운 보도네요. 손흥민 선수는 현재 영국에서 8년째 생활 중인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성공한 축구선수이지만 지난 두 경기 동안의 무득점 때 엄청난 비난 세례도 그렇고 이번 커트 주마 선수의 비매너 행위에 대해서도 이러한 보도가 나왔다는 것은 아무리 잘하는 선수여도 결국 국적이나 인종에 의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참으로 씁쓸한 이번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